네, 대구시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임시회 회기가 이틀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확진된 시의원과 악수를 나눈 동료 의원, 대구시장, 교육감은 물론이고 의회 직원들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회 청사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개회 하루 전인 15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본회의에 출석한 동료 의원과 권영진 시장, 강은희 교육감 등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은 물론 시청 교육청 간부들과 의회 직원 130여 명도 자택에 머물며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 대기토록 하고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방역 소독과 폐쇄.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의회는 이틀 동안 휴회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로 시의회가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의원의 동거 가족 중 한 명은 15일 이전에 증상이 나타났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령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의원 두 명과 시의회 직원 한 명은 지난 금요일 황 의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니까 우리는 뭐 4명에서 못 모이니까 한 테이블에서. 지난 금요일도 비행기라 뭐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황 의원이 있을까 밥 먹고. 진단검사 결과 권 시장을 비롯한 본회의장 참석자들은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의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정기관마다 한바탕 코로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